3개의 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 3개의 추천 매물 준비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인데요. 네.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그 서초구 방배역에 있는 네.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보는 매물답게 이 품격이 다른 곳으로 떠나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곳인지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품격이 다른 강남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다세대주택은 2호선 방배역에서 도로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이용이 아주 무척 쉬운데요. 또한 방배로와 효령률을 따라서 강남권 주요 지역까지 이동이 편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까지도 차량으로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남 중심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면서요? 네, 그 옆에는 서리풀공원이 네. 있어요. 하고 또 우면산공원이 있고 외봉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산책로로 즐기셨다면 굉장히 명품과 같은 그런 지역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거주 환경과 생활 인프라는 물론이고 주변에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예술의 전당과 다양한 지역 축제까지 있어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라시던 아주 기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리풀 터널입니다. 이 서리풀 터널은 방배로 내방역 교차로에서 서초역 사거리 교차로를 연결해서 향후 방배동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서리풀 터널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서초동 방배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방배동 다세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방배역에서 출퇴근 거리로서 상당히 용이하게 2분 거리면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그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대지는 약 5평 정도 됩니다. 5평이고 실면적은 12평이 되겠습니다. 6층 중에 2층입니다만 2018년도입니다. 18년도 12월 준공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매매가는 3억 4천 5백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방배동의 서초구 3분이면 갈 수 있는 방배역에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접해 있는 것인데요. 이 주변에는 지금 많은 그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는 분명히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서초역에서 2분이면 갈 수 있는 2호선에 접해 있고 사당역도 역시 2분이면 갈 수 있는 2호선에 접해는 지역이어서 누구나가 다 이쪽은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입니다. 방배동의 재건축이 지금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3지역, 지금 3구역이 지금 대각선으로 나눠져 있는 곳에 있고요. 13구역이 지금 하면서 14구역 5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위치가 여기에 그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만 방배동의 먹자골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권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구역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나름대로 뛰어나게 있고 또 출퇴근 거리도 강남까지 가는데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배역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3구역 있습니다만 7구역, 6구역, 5구역, 14구역, 13구역으로 이렇게 분포되어서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 5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3,083 수가 지금 이제 대단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6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습니다. 여기는 1,131가구고요.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지금 돼 있어서 여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구역입니다. 13구역은 조합의 설립 인가가 되어 있어서 2,357가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14구역 역시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고 15구역에는 정비구역으로서 지금 지정돼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재건축의 그 방배역에 있는 주변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이면 2019년도 지금 현재 내년 2월이면 서리풀 공원이 개통이 됩니다. 서리풀 공원이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방배역이 있습니다만 이게 서리풀 공원이죠. 공원에 지금 산책도 갈 수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서리풀 공원에 지금 터널로서 완스톱으로 가면 여기가 교대역입니다. 서초역이군, 서초역. 서초역 지나서 교대역입니다만 여기를 지금 현재 내방역에서 논스톱으로 가면 그동안에 돌아서 한 20분 정도 걸렸던 그런 부분이 한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 굉장히 단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상 단축이 됐다라는 여기는 이쪽에 서초소에서만 가는 그 시간 단축된 게 아니라 건너서는 여기가 건너서는 강남이거든요.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역까지도 삼성까지도 논스톱으로 테란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차가 자동차가 몰려서 자동차 그런 채증으로서 고민을 하고 돌아가고 또 내지는 그동안에 그 내방역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주변이 보면 빙글빙글빙글 돌아갔던 그 부분이 일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에는 방배역 쪽까지도 나름대로의 지가가 나름 그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그 방배역까지 여기를 그 시너지로 인해서 혜택이 될까 해당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남태령 지나가는 그 부분이 사당역이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면 머리가 굉장히 막 진짜로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환승이 지나가면서 똑같이 환승이 되면서 지금 지구단위 그 재정비로 구역으로서 잡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는 보면 우리가 여기에 그 삼성역을 생각을 해보죠. 삼성역 쪽에 지금 현재 복합 환승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변에 이슈가 돼서 거의 삼성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선릉, 역삼, 강남까지도 그 혜택을 보듯이 하당역에서 지금 현재 한승복합센터가 들어간다 하면 여기도 역시 전에 사당역 다음이 어디입니까? 방배역이거든요. 방배역까지도 혜택이 그만큼 주어질 것이며 여기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아주 그 남태령 넘어가는 또 여기 과천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이젠 지화가 돼서 나름대로의 고속화와 완행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인해서 지나가는 그런 도로가 생긴다면 사당역 역시 상당히 원활한 그런 그 교통과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축이 이렇게 여기에 50층 가라는 그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쳐도 여기 그만큼 수요와 그동안에 모든 그 아파트와 백화점이나 그 업무가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사당역도 나름대로의 그 수혜를 받아서 방배까지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인데 이거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미지 사진인데 투룸으로 돼 있어요. 투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공간도 넓고 여기에 대한 그
마루죠. 마루에 대한 그 룸에 대한 것도 공간도 넓고 주방에 대한 부분도 아일랜드 탁자가 나름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탁자가 들어 있으면서 세탁기까지 지금 현재 옵션으로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굉장히 완고하고 좋은 그 자재로 썼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름대로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세대 그 주택이거든요. 가격 분석을 본다면 아마 방배종에 3억 4,500에 대한 부분이 지금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여기 보면 2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격이 조금 그 저렴한 가격인데 전세 시에는 3억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또 월세 시에는 지금 3천만 원에 120만 원으로 돼 있고 대출이 지금 2억 1천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의 그 사이는 있겠지만 2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5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